네, 기름을 뿌렸는데, 이 기름지 보였다고 이게 이렇게 잘 돌아가네. 기름 뿌리기 전에는 덜컹덜컹 그랬는데, 지금 기름 뿌리고 나서, 브랜뉴야, 브랜뉴. 여기 뿌리면 되거든, 여기가, 요 안에. 여기다가 들어가면 되거든. 뭐 했어? 뭐, 토했어? 얘는 그 시즌 내는 음식 주면 안 돼. 토하더라고. 이거 되게 좋아, 이거. 이 선풍기가 되게 좋아. 여기다 놔도 이리로 들어가니까는 여기다가 절로 해야 된다고, 그지? 여기다가 이렇게 이리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음식을 하면은 음식 냄새가 이리로 들어와. 그지? 저 위로 나가잖아. 그리고 밑으로 들어오잖아. 그래서 다시 들어오더 음식 냄새 다시 들어오더라고. 음식할 때는 이문 닫아놓고 저걸 틀어놓으면은 냄새 안날 거라고. 이걸 닫아놓고 저걸 틀어놓으면은 저걸 바람이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는 그다음에 이리로 나가면 된다. 그지? 근데 이걸로 서킬러로 하니까는 냄새가 나더라고. 프라이 할때 냄새 나면은 냄새 나면은 냄새가 이불하고 있는데 배기면은 안 나와. 야, 기름 조금 뿌렸다고. 기름이 이렇게 중요한지, 상상도 못했네. 기름이 중요한지. 근데 그 스프레이 기름보다 그 체인 오일 있지? 그거 드랍하는 거. 그게 더 떼기 그냥 떼 두껍거든. 그게 더 좋아. 저거 갖다가 저렇게 밤새도록 틀어놨거든? 낮에 숨 그러니까 숨은 시 24시간 틀어놓은 거지. 뜨거워지더라고. 뭐다가 저거는 뭐야? 저거는 괴물이야, 괴물. 저는 계속 돌아가잖아. 그지? 저 뭐다가 제일 좋다고 봐야겠거든. 내가 제일러하고 섹스하는 거를 꿈을 꿨어. 일어나서 내가 제일러하고 그런 관계를 안 가지기로 내가 약속했는데 그 섹스할 때는 해도 된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했거든 꿈에서. 근데 일어나서 내가 왜 이상한 꿈을 꿨지 생각해보니까는 그 홀리스피릿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지? 내가 원래 했던 대로 친구로서 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제일라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섹슈얼에 대한 거 얘기하면 내가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돈을 줄수 있다 이거지. 착각하게 할수 있다 이거지. 어저께 좀 조금 잤어. 조금 잡았자 뭐 6시간 가능하거든. 잠깐만 이거 한 15초만 돌리고 안 켰네. 이렇게 지금 두개 여기 돌렸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열어놓는 게 좋아요. 좀 열어놔야지. 안 그러니까 여 안에 썩은 냄새 나더라고. 계속 맑고 있으니까. 이거 뜨거운 물 이거 히팅하는데 뭐한 30초?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세수하려고 저 히로 돌려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개수 쓸데없이 막그 정도 아니야? 먹겠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여자한테 달린 거야, 그지? 여자한테, 그지? 뭐든지 여자한테 달린 거야. 여자가 제일라가 막 좋아가지고 막 매달리고 그러면은 내가 화를 내야 된다, 그지? 내 화를 못 내니까는 문제지. 제일라, 그러니까 여자가 막 대시, 원래 그 여자 남자 관계는 여자가 대시를 해야 되거든. 여자가 대시를 해야지 되는 거라고. 남자가 대시하면은 뭐 남자가 바람꾼이지. 여자마저 다 대시하면은 뭐 되지. 근데 나는 할수 있어. 나는 할수 있어. 왜냐? 나는 왜할수 있냐면은 나는 지금 내몸 상태가 30살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별로 이렇게 막 퍼폼하고 싶지 않아. 근데 제일라는 여자는 그렇지 않거든. 여자는 뭐 퍼폼이고 뭐 그런 게 없거든. 여자는 그냥 다리만 벌리고 있으면 돼. 남자는 그렇지 않다고. 그럼 이제 뭐 일단 그렇게 마음 먹은 거니까 남자는. 그리고 그냥 한 번씩 일주일에 한번뭐 일주일 두번뭐한 달에 한번어 자위 하면 돼. 자위 하면은 그런 디자이가 안 생겨, 그지? 여자도 그런가? 아, 쫄면 비빔장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무데나 발라 먹어도 맛있어. 아무데나 찍어 먹어도 맛있어. 근데 그게 누구야? 그게 그 스카페이스가 누구야? 스카페이스 그 사람 나이가 지금 80. 내 임신 누구 임신시켰다고? 이야, 대단하다. 80살인데 임신시켰다고. 남자는 뭐 100살까지는 할수 있지. 왜냐면은 스펌 카운트가 낮은 거지 임신을 시킬 수가 있다, 그지? 근데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냐 하면은 내 인생이 끝났다고. 내 인생이 끝났어. 끝났다고. 뭐 여기서 내가 뭐 무슨 뭐 제일라고 무슨 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포월드라고 했지. 책 읽을 때 포월드라고 약간 얘기해주잖아. 그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고, 다음 세상에 이제 산지하고 이제 스네이크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면은
그걸 그냥 준비시키는 거지. 뭐 여기서 내가 뭐 제일 나하고 뭐 가족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그지?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알파치노. 씨, 알파치노 몇 살이야? 85살인가? 80몇 살인가? 83. 우와.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돈을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고 홀리스피릿 말을 믿는 거는 임파서블이야, 그렇지? 나는 홀리스피릿 말을 안 믿어. 그냥 오피니언 정도로만 들어. 마시니까는 안 좋은 것 같아. 낮잠을 2시간 자는데 여기도 요 정도 문 열어놓고 닫아놓고 요리하면은 바람이 들어가서 일이 나을 거라고. 그리고 뭐 아니면은 저 이거를 틀어놓고 이거 되게 좋아. 이거 진짜 되게 좋아.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돌려놓고 되지 뭐. 왜냐면 여기도 들락날락한 길을 또 막으니까는 이렇게 해서 여름에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야지. 추운 거는 옷 한 벌 두 벌 입으면 되는데 더운 거는 뭐 샤워하면 되는데 난 추운 게 나. 지금도 나는 선풍기 틀어놓고 약간 차갑게 자거든. 차갑게. 나는 ESP 받고 싶지 않아. ESP가 너무 세기 때문에 ESP 너무 세가지고 그 사람 빤수 사이즈를 그 사람 머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는 안 좋아. 그런 사람들 뭐 사람들 내가 그런 거 다 알아서 뭐해.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은근히 그냥 느끼는 거 하고. 막 그 사람 머리 안에 들어간다니까는 그 사람 머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까지 막 느낄 수 있으니까는 안 좋더라고. 그리고 인간들은 다 변태야. 그냥 안 보는 것 같이 하면서 봐. 그러니까 길 건너갈 때 반대쪽에 산들 우르르 서 있고 또 이쪽에 또 우르르 서 있잖아. 그리고 차 지나가잖아.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여자 거기를 봐. 내가 왜 거기를 보냐. 남자들 다 거기 보는 거야. 다리 사이에 거기 보는 거. 나도 모르게 거기 보게 되더라고. 그럼 내가 거기 왜 보냐. 왜냐면 나랑 서 있는 남자들은 다 거기 보고 있는 거야. 그지? 나도 거기 보게 되는 거야. 왜냐면 길 멀리서 눈동자만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누가 알아. 그러니까 다 그런 거기 보고 있는 거야. 예쁜 여자 있으면 거기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변태들이지 변태들.
내가 왜 이러지? 왜 그러지? 왜 이러지? 야, 83인데 준 아저씨가 지금 80인데 준 아저씨가 애가 졌다고 그래. 막 씨, 말도 안 되지. 근데 이 준이보다 더 늙었어. 더 늙었어. 더 늙은 사람인데. 근데 뭐 이런 사람들 뭐 맨날 뭐 비타민 먹고 뭐 좋은 음식 먹고 뭐 맨날 뭐, 뭐 다이어트하고 뭐 운동하고 뭐 그럴 거라고. 그래서 나이 먹어서 살이 이게 쪄야 돼. 살이 쪄야 돼. 나이 먹어서 마르니까는 병 걸린 사람 같더라고. 미역국 하고 해서 쫄면 라면하고 먹어볼까? 라면하고 라면 많은데 라면 국수 안 먹은 거 많은데 바람이 여기 나갔다 냄새가 또 나갔다가 위로 나갔다가 밑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야. 나중에 요리하고 나서 밖에 나가면은 막 냄새가 안 빠져나가더라고. 안 빠져나가. 저걸 해놓으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이 푹 들어와가지고 거기는 여기하고 따로 돼 있으니까 창문이 따로 돼 있으니까 그치, 웃긴 거지. 그러니까 남자가 대쉬하면은 강간이고, 여자가 대쉬하는 거는 강간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래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은 대쉬를 해야 된다고, 대쉬를 해야 된다고. 원래 자연에서도 여자가 더막 화려하잖아. 더 화려하고 막더 난리치고 더막 소리 지르고. 사자도 여자 사자가 헌팅하고 남자 사자는 그냥 칠링하고. 이 돼지고기 집으니까는 아내가 잘 익는 건가? 아내는 폭신폭신하고 밖에는 타는데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리스펙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많이 하는데 뭐 미국에서 뭐 우리가 돈을 보내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도 막다 하려 그러는데 다 보내려고 그러고 다 하려고 그러는데 리스펙 막아버리면은 너무나 인텔젝을 많이 하는 게 아니냐. 나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FBI가 전화 걸어서 CFC한테 니고한테 돈을 보내라. 근데 그 정도는 안될것 같아. 내 생각에는 돈을 안 보내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너네도 원래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 아니야. 너네도 원래 사람들 죽이는 거 아니야. 원래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냥 싸가지 죽여. 이건 옆집에서 무슨 뭐 이렇게 막 퍼스건이라고 해서 퍼스건 쏘면은 이 에너지가 벽을 뚫고 들어가서 심장 안에 팍 들어가서 죽는 그런 거 있어. 원래 그렇게 죽이잖아. 지도 새도 모르고 너는 원래 그거 하는 일이 그거잖아.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전화 걸어서 이번에 돈 보내라고 석세션 하겠다고 너안 보내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포스포하게. 원래 그 라스베가스 토니 세븐틴에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라스베가스에 따발총으로 쏴주겠잖아. 따발총으로 막 쏴주겠잖아. 엄청. 그건 FBI가 나한테 그러는 거라고. 이 새끼들 CFC 새끼들 죽여버리고 싶다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라스베가스에서 막
따발총으로 막 호텔 위에서 막 따발총으로 막 쏴죽였잖아. 이것도 뭐지? 그래서 나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네들 심정이 그랬다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약간 내가 그냥 홀리스피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냥 반복해 주는 거야. FBI는 뭐다 이거 다 듣고 있고 다 벌써 알고 있지. 근데 뭐 이거를 내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는 지금 벌써 톤이면.